자, 고집 정치, 불통 정치. 아,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좀 답답합니까? 예. 자, 우리나라 봄이 어디가 가장 많이 어디가 가장 빨리 옵니까? 제주도죠. 자,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를 또 위한 훈풍의 시작점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부탁드리면서 훈훈한 미래를 또 우리 당과 함께 만들 영입 인재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불어민주당 토크 콘서트 사랑과 미래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당원 여러분 또 영입 인재들을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바쁘게 날아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조금 뭘 타고 왔나요? 여기까지 타고 오셨는데. 자, 민주당 우리 당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야. 자, 뭔 일 있었습니까? 와이랍니까? 네. 자, 마이크를 좀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고민 최고위원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마이크 주십시오. 자, 아유, 인사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정입니다. 무슨 일인가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대 100 정도? 또 싸움했어요? 아, 뭐냐면 작년 가을에 한번 크게 다쳤는데 치료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도 계속 만나야 되고 또 제가 있는 광진 을 지역이 지금 녹록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더니 인대가 많이 손상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요 한 3, 4일 전에 그냥 발목을 접질렸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접질렸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더니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아유. 아니 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뼈가 부러집니까? 내가 골다공증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조사해보니 이미 인대가 많이 손상이 돼 있더라.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주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더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 서울에서 이렇게 힘든데 와주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총선이 딱 D-45일입니다. 자, 뭐 각 당, 또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여러 당 여러 가지 플랜이 진행 중인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우리 인재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인재들 좀 토크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사실은 인재 영입이 되실 때마다 저희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인사드리고 나서 이제 옆에 방에 가서 하시는데 제대로 식사나 술을 한잔 못했어요. 술요? 네. 원래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성 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인재 영입 4년 전에 됐었던 거 맞죠. 아닙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아무도 챙겨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인재를 영입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죠? 답답하죠? 원래 그래요. 저 앞에 아예 혼자 인재로 들어온 김한규 의원도 있긴 한데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선배 인재도 있으니까 토크 콘서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당원 여러분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올라오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다 모두 다 올라와 주십시오. 그렇게 앞으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하면 다 좋습니다. 자, 각자의 자리에 최고인 절로 가시면 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 강연 잘 들었고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인사 한번 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년 경제 민생 일자리 전문가 신용환 인재영입 15 신용환 제주도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용호 변호사님. 네, 노동인권 변호사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지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콘서트 사랑과 미래를 대표해서 나온 차지호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3호 3호 영입 유삼령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국민 안전 수호 천사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크 콘서트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원래 주어진 시간 얼마 사실 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앞에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그렇지만 뭐 비행기 타고 돌아가실 분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안 가요? 집에 안 가시고 어디? 오늘 1박을 갑니다. 1박. 제가 가긴 1박. 가야 되는데 제가 네.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용환 이제부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아마 영입할 때부터 좀 마음 고생이 심하셨었는데 솔직히 국민의힘 생각도 좀 했습니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선택할 이유 한번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기업에서 CEO 15년 했습니다. 청년 멘토링 운동도 취업 창업 멘토링 운동도 15년 했습니다. 제 개인에게는 영광스럽게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취업 창업 총책임자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했습니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왜 탄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까지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빨갱이 타령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당이라는 데를 가서 현장 밑바닥에 청년 목소리 한번 대변하겠다.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 부끄러운 줄 알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 인턴 알바하는 거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거 민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인천 계양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의 선거 실무 총책임자인 종합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무 총책임자인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맛보면서 약 120일 정도 합숙훈련하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도 없는 잘못된 인식,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시대 통치 개념의 대국민 서비스 어떤 경영의 개념이 아닌 국가의 통치 개념, 쌍팔년도식의 그런 개념 속에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그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는 빠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정 이런 부분은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저는 딱 대선 끝나고 인수위에서 경제 1분과 거기서 딱 제가 사표를 내고 탈당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경제 KBS, MBC, 라디오 그리고 KTV 정부의 KTV에서 경제 생방송 앵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민주당에서 경제 일자리 청년 일자리 민생 외연 확장 측면에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을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잘못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께 제 스스로 여기 와 있다는 것으로 반증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경제특보 특보예요. 아니,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정책 총괄실장이면은 사실은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게 정책을 매일같이 논의해야 매일 보고 드리고 TV 토론에 이제 실제 네, 가는 네. 정책 준비하고 저랑 지금 홍보수석했던 김은혜 수석하고 TV 토론 백업하는 거를 실무를 또 근데 같이 논의가 잘 이루어졌어요?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아, 이 어쨌든 선거를 이긴 거 보면 뭔가 이제 요령은 있었겠죠? 요령은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 분들이 저보고 원죄가 있다고 많이 얘기해서 그 원죄를 제가 씻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의 전문가라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네네. 어느 지역에서든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는 되게 심각하거든요. 제주도도 아마 인구 감소가 꽤 많을 거고 특히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많을 텐데 무슨 생각하시는 해법이 좀 있으세요? 네, 지금 제주를 보시면 제주 인구가 지금 67만 정도 되시죠.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에 한 17만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지금 코로나 끝나고도 줄어서 지금 16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주의 청년 인구가. 청년 인구 비율로 보면 서울 수도권이 약 30% 이상인데 지금 제주가 23%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놀랍게도 2050년이 되면 제주의 청년 인구가 1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6만 명 이상 더 떨어지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일자리, 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딱 봐서 좋고 직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갑니다. 그럼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청년들 일자리, 엊그제 통계에 보시면 13개월 만에 제주가 최대치로 취업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청년 일자리 8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딱 봐서 좋아하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소위 IT, ICT, IoT, 소위 최첨단, 아까 제주 반도체 퀴즈에 나왔죠.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산업, 열심히 몸으로 뛰는 이런 관광산업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첨단 서비스, 부가가치가 붙는 한 가지 딱 힌트 마지막 말씀드리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인구가 제주가 67만이죠. 프랑크푸르트가 66만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세계 3대 전시 컨벤션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됐을까? 거기에 저희 제주도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자, 막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본인이 막 아이디어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예, 예. 아이디어 많이 냈죠? 많이 냈습니다. 가장 망했던 게 뭡니까? 저는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병사 월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큰 추상적인 실제 알맹이 없는 갑자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준석, 젊은이들을 위한 이준석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니고요. 하셨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인재로 들어오셨으니까 나야말로 민주당의 최고의 인재이다. 아, 지금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바로 나다 하는 말씀 한마디만. 네, 당에서도 여러 노선의 문제, 여러 이제 갈등 내지 그런 식으로 또 언론도 몰고 가긴 하지만 586, 386, 486, 586 좋습니다. 한 시대의 소임을 충실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시대가 강화되면서 모두가 자기 선택적 이런 권한, 자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 정치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민생 경제 일자리 먹고 산이짐의 답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부족했던 먹고 산이즘 생활정치 민생경제 외연 확장하는데 열심히 또 총선 승리까지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영우 인재님입니다. 네. 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어머니 때문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잘했다 이러시던가요? 참 잘했다, 노동해라. 당시에 모르셨죠? 아, 몰랐죠. 어땠습니까, 반응이 그래도?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이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어쩐지 네 그때 손에 물집도 많고 그러더라. 사범대가 내가 와 그래 몸에 파스를 많이 붙였노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야, 전혀 몰랐군 진짜로. 부모님 몰라셨습니까? 네,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머니 반응이 어떠세요? 이 민주당 인재 영입됐다 한 걸 보시고. 그러니까 고향이 전북 완주거든요. 완주고 그래서 저기 어머님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인 분이시고 기본적으로는 전라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의아하시긴 하는데 갑자기 정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의아하시긴 하는데. 이왕 저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정도 말씀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노동, 인권 엄청난 이제 일을 하는데 또 노동이라는 건 노동 시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본인은 엄청 일을 하신다면서 잠은 몇 시간 주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저녁 있는 삶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돌았었잖아요. 정작 저희가 그러지를 못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저희가 전역을 반납하고 이러저런 노력들을 하면서 노동자 국민들의 어떤 전역 있는 삶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보람일 것 같고요. 요새는 저도 이제 우리 차 교수님처럼 정치 입문 7일차인데 아침에 막 깨요. 제가 아침잠이 많은데 요새는 생각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침에 막 5시 6시에 깨 가지고 이러저런 생각도 좀 정리하고 글도 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호 변호사님하고는 저는 구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노란봉투법, 그 노조법 2, 3조를 이제 제가 만들 때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변호사님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이분 되게 끈질기다. 막 세게 얘기하지 않는데 끝까지 설득하는 능력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이 이용호 변호사님이세요. 이야. 가찬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노동시민사회 140여 개 결집체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법안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 법안을 좀 책임 있게 끝까지 좀 이렇게 관철시킬 어떤 의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이신 고민정 의원님을 찾아뵙습니다. 흔쾌하게 수락을 해주셨고 법안 통과까지 일관되게 좀 책임감 있게 해서 20년 만에 어쨌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 20년 동안 국회 논의 테이블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역사적 팩트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가면 만약 국회에 이제 들어가면 또 노조법 무조건 통과시킬 겁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앞장서서 제가 뒤에서 백업하면서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아니, 백업이 아니죠. 이제는 그 앞에서 했으니까 앞에서 또 뒤로 가려고요. 되거든요. 앞에서 미셔야 앞에서 됩니다. 세야죠. 끄셔야 돼요. 네. 고민정 의원님 앞에 세우고 제가 뒤에. 아, 네. 알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차지호 인재님입니다. 좀 전에 강연도 제가 들었는데 첫 진료 환자 때문에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계신다. 이 말씀 맞나요? 네. 운명이 바뀐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예상한 대로 삽니까? 그 어렸을 때는 의사, 의대생으로 있으면서 사실 저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대, 철학. 네, 네, 그래서 공부를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 공중보건으로 갔을 때 그때 하나원으로 가게 돼서 탈북자분들을 만났었는데 이게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보통 목격자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났는데 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서로 안 나서는데 아무도 없는 산 중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치여 있으면 누구든 돕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개입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뭐 어쨌든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목격자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뭐 일종의 의무로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미래전략대학원으로 와서 이제 미래학자라 좋은 미래학자분들이랑 조금 더 몇 년 뒤, 10년 뒤, 15년 뒤의 미래들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가 전공이 거기인데 몇 년은 먼저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봤었는데 이 지금 다가오는 위기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대응하고 재난을 막고 사람들의 피해가 극심한 피해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부 안에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드니까 그때 생각이 사실 지금의 마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네. 사실 위기를 극복하는 게 지금의 숙제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은 위기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차라리 뭐 안보 위기만 있다 그러면 안보 전문가들 쫙 모이면 되는데 안보도 위기죠. 경제도 위기죠. 일자리도 위기죠. 의료도 위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위기를 가장 많이 내가 핵심적으로 꼭 해결해 내겠다. 목표. 아, 그 고민정 최고님께서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있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뭐 폴리크라이시스 혹은 다중위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한 위기가 다가와서 그 위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 다양한 위기, 이제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분쟁, 경제위기, 뭐 팬데믹 같은 위기들이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동시에 오는 게 각각 따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미래전략대학원이나 가이스트 혹은 그 전에 일했던 맨체스터 인도주의 위기를 연구하는 데인데요. 그런 데서는 한쪽 전공에 있는 교수들만 있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한 2, 30명 그리고 지금 10몇 명의 교수들이 전부 다 다른 전공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권 혹은 우리 국가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게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연기 민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 그리고 먼저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새로운 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래 위기 대응 그룹 혹은 미래 그룹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협력해서 연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마 위기들을 쉽게 막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AI 공공의료 연구하고 있다는데 AI 공공의료 뭐 어렵잖아. 이거 뭐 왜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아, 이제 죄송합니다. 교수들이 원래 어려운 단어를 지금도 해가지고.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해요. 예.
무식해서 예 제가 네 그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AI 인공지능 예. 의료 인공지능이 어디에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네. 예. 어느 지역에 필요하냐고 하면 의사들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해요. 의사들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에서는 의사 한 명을 만들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의료 인공지능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의료 소외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도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심하지 덜 심한 편이고 사실 의사들이 있는 그리고 각과 전문의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가 사실 조금 더 낮을 수는 있는데 네.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각과 전문의들이 없는 지역에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게 쓰임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글로벌 헬스를 전공을 하는데 거기서는 야.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법에 이제 이 가상 면기 화상도 잘 어렵거든요. 의료법상으로 네네네. 사실 뭐 지금 의료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지금 뭐 좀 난리가 난 상황이긴 한데 아주 아주 큰 또 그게 정치의 일호로 아마 되면 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 윤 정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의대 정원 문제는 15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의료가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네, 15년 네. 20년 뒤에 생각을 해보세요. 15년 20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썼나요? 아하.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하면 힘들어요. 네. 자 다음은 자 국민의 경찰 유삼영 인재입니다. 아유 제주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예. 제주도 근무한 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제주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1988년도에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서귀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정경 소대장을 했습니까? 예. 아. 대한 그 초소를 순찰하는 정경 소대장 근무를 했는데 이 소대장 근무를 하면서 제 인생의 첫 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순찰을 하다가 새벽에 트럭에 깔려버렸어요. 어이구. 다리가 8톤 트럭이 제 뒷바퀴가 제 다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너덜너덜하게 엄마야. 절단이 된 상태로 병원에 후송을 했습니다. 병원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오토바이 제일 모시고 가니까 트럭을 끌어올리는데 트럭에 다리가 늘어지니까 다리가 아이고야. 다 부러지니까 덜렁덜렁한 상태로 그렇게 후송이 돼서 전치 1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시는데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제주도에. 근데 지금은 괜찮으신데요? 네, 지금 붙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명함이 뭐 특별한데 그게 또 제주하고도 연관이 있다던데. 네, 그런 명함 한번 보여주십시오. 찍을 수 있나? 어디를 보여주면 나옵니까? 오, 저기 나왔네요. 나오네. 오, 좀 특이하네요. 유삼령 도 여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입니다. 누구지? 김정희 선생. 주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유배를 왔습니다. 유배 중에 가장 심한 유배가 중죄를 지었을 때 아하. 절해 고도 위리안치 제주도 같이 이제 그 주변에 인가가 없는 그런 절해 바다로 끊어진 외로운 섬에 위리 안치된 겁니다.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가시덤불로 하는 그런 유배를 받으실 때 그 거처를 표현돼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제목은 세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예요. 세한도인데 세한이라는 것은 해가 찹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이제 잎이 진다. 푸르름을 오래 유지한다는 그런 뜻인데 저게 이제 세상 그 심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한여름에 날씨가 좋을 때는 다 푸르기 때문에 누가 덜 푸르고 더 푸르고 없는데 이렇게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 푸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을 때는 다 좋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누가 도망을 가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를 하느냐 요거를 아. 표시한 겁니다. 와. 그러면 우리 율삼명 순경께서 그런 소나무 같은 존재가 되겠다. 예, 제가 소나무가 와. 되고 이분은 잣나무가 돼서 홍백 갑자기 잣나무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 경찰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그 첫 임기의 시작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 국민의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돌려놓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옥노아 부르짖은 게 방금 말한 아유 대단하십니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주도하고 엄청 인연이 많네요. 시작도 그렇고 지금 명함도 그렇고 자 다음 우리 이지은 인재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아이유입니다. 아이유고 오늘도 보면 이 의상이 뭔가 좀 다르지요. 그러게요. 아니 배꼽티입니다. 배꼽티. 이런 거 없는데. 네, 배꼽티입니다. 원래 이 정도 사이즈인데 제가 잘라서 스스로. 본인이 와. 스스로 이렇게 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전북 그 갔을 때 드럼도 진짜. 네. 언제 하신 겁니까? 아, 제가 뭐 전북 콘서트 때 직접 드럼을 친 건 아니고요. 영상을 틀었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밴드부를 하면서 야. 거기서 드러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이제 경찰서를 가면 거기서 밴드부를 만들어가지고 뭐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하고 뭐 보육원에서도 하고 또 공산경찰관 돕기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소원이 있다면 아, 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 밴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 정말요? 네.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 네. 다룰 수 있는 악기 있습니까? 저 기타 할 줄 알아요. 기타? 네. 같이 우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여기 네. 뭐 그러면 어? 일단은 저기 재선이 돼야 되겠네. 재선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보컬을 찾고 있는데 방금 노래를 들어보니까 유삼영 총경님은 탈락. 안 되고 제가 눈여겨본 분이 저기 신용한 목소리 너무 좋죠. 그래서 목소리가 한 소절 한번 불러주십시오. 한 구절만 한, 네, 한 소절만. 네. 짧고 굵게 한번 구호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하면 제주도민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께서 압승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노래를 하세요. 자금이 순간 천상팔상! 와! 와. 야, 역시 잘 보셨네. 진짜 잘 보셨네. 네. 아니 근데 우리 이지은 총경님께서 뭐 드럼 잘 치고 옷도 와. 예쁘게 입고 이것만 그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되게 무서운 분이세요. 왜냐면 저희 지역에 있는 화양지구대도 거쳐가셨죠. 그리고 홍익지구대가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곳이고 맞아요, 맞아요. 화양지구대도 지금은 좀 괜찮았지만 옛날에는 꽤 사고가 많았던 곳인데 네네. 그런 곳들을 그냥 뽑혀간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가신 분이세요. 네. 맞죠? 네. 왜 그러셨어요? 홍익지구대가 전국에 있는 2020개의 지구대 파출소 중에서 112 신고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요. 이제 홍대 앞에 클럽, 술집 이렇게 젊은이들이 놀기 좋아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20, 30대 때 홍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20대, 30대들의 이지은들을 내가 지켜주자. 나도 한때 놀아봐서 니네 마음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으로 갔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어떤 법을 꼭 제정하고 싶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 생각을 했을 때는 안전, 경찰, 검찰 개혁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소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실을 만약에 옮기더라도 최소한의 제한과 절차는 마련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내가 청와대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나 용산으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이 대통령실 이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와대는 그 종로경찰서에서 70여 년 동안 거기를 관리를 하고 경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역량이라든지 기관의 역량이 아주 최고였습니다.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 집회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경호를 해야 되는지가 70여 년 동안 노하우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졸속으로 용산으로 이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용산에서는
거기가 어디가 취약한지 어떻게 경호를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거기 직원들도 그런 경호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때 아주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윤석열 방지법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 이 포부 미래 비전 우리 인재들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직접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4년 만에 민주당이 훨씬 좋아졌구나. 우리 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보다 나아요. 훨씬 나아요. 네, 네.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이제 그만큼 민주당이 인재들을 통해서 이런 미래 비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 한 분 눈빛이 막 초롱초롱 빛나잖아요. 이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민주당의 미래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월 12일 총선 승리를 기원하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한다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자, 아세이 더불어민주당 유세이 승리한다. 뭐 이상하다 그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영어가 들어가가지고 예, 영어 안 할게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승리한다. 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의 쿠키 영상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